아이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제가 오늘은 신길동에 왔어요. 댓글 중에 왜 신길동 매운 짬뽕 한번 도전해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오늘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하러 지금 가는 중입니다. 근데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저희 동행자도 있어요.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자, JJ식으로 한번 해주실까요? 아이쿠 JJ 맹차념입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이거. 자, 우리가 아니 형 JJ가 안 유명해서 그래요 형님. 아 이제 저도 입에 안 붙어요 JJ가. 제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애정하는 동생. 그렇죠. 정말 1년에 연락 한 번 오. 일단 날씨가 추워서요.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형님. 춥긴 춥고. 네 너무 추워요. 너 또 영하 8도였냐 아까? 오 너무 추워가지고. 야 추운데 너 패션. 양말이 빨간색인가요? 양말 빨간색, 너무 빨갛고. 아. 네. 아니 오늘 촬영한 데 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오늘. 뭐 재훈이 형이랑 저랑은 이제 군대 네. 어려웠고 힘들 때 같이 함께 했던 네 선우임 관계죠. 선우임 촬영 준비 필수 바로 뭐야 뭐 앞으로 갓 가시죠. 군대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찬영이랑 모자도 날아가고 네 모자 날아갑니다. 네. 네. 진짜 많은 일들을 같이 겪었어요 지혜랑. 사실 재훈이 형 옛날에 저 때렸거든요 일병 때. 내가 언제 도착한 것 같아요. 여기다. 두둥. 제이제이 TV 구독 플리즈. 이거 홍합 매운 짬뽕 하나랑 네. 옛날 짜장. 네. 짬뽕 짜장. 예. 네. 김밥도 네. 하나 주세요. 오늘 이 신길동 매운 짬뽕을 안 매운 척을 하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괜찮으시겠어요? 해봐야죠 뭐. 이게 자기 체면 알아? 자기 체면? 자기 체면을 걸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맵지 않다. 이제부터 맵지 않다. 맵지 않다. 이제부터 맵지 않다. 아무것도 맵지 않다. 아무것도 맵지 않다. 됐어. 이제 뭘 먹어도 안 매워. 진짜 뭘 먹어도 안 매워. 근데 이게 자기 체면이 대단한 거거든. 이중동 병이거든요 형님. 안 맵죠 형님? 안 매워요. 제가 매운 척을 하면은 너한테 뺨 맞을게.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제가 국내에서 맞았던 뺨을 여기서 때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체면 언제 풀려요? 이게 체면이 네. 그래 이거 다 먹고 나서 네가 이렇게 딱 하면 풀리는 걸로 하자.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너가 이렇게 하면 딱 풀리는 거야. 형이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내가 풀.. 얘 손가락만 가능해. 여러분, 내가 푸는 거 아니야. 체면 제가 풀겠습니다. 체면... 다 먹은 뒤에 풀겠습니다 체면은. 여기가 정말 맵다 하더라고요. 18년도에도 지금 한 명이 죽어있다고 아까 통화에 써져있더라고요. 죽었다고? 네 매워서 죽었다고. 뭔 소리야. 써져있어요 형님. 이따가 가서 봅시다. 네 써져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많이 매워요? 예 많이 맵죠.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많이 맵대요 여러분. 아 진짜 매운 것 같아. 그것도 웃기겠다 형. 진짜 매워도 형 대박인 거예요 형 사실. 네. 아 진짜 맵겠지 당연히. 안 맵겠냐 이게? 네. 아 저는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일단 네. 맵지 않다고 체면을 걸었으니까 그 체면을 믿고 한번 안 매울 거 같아. 그러니까 형 벌써 매우신 거 같은데? 아니 나 감기 걸려서 기침하는 거야 지금. 매운 게 아니고 감기 걸려서 기침하는 거야. 체면이 시작되신 거예요 형님? 그럼 하나도 안 매워. 하나도 안 매워. 신길동 매운 짬뽕 안 매운 척하고 먹기 출발합니다. 오케이. 왜 지금 너무 망설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혹시나 이거 그러니까 빨리 먹으면 체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걱정돼 갖고. 최면이 벌써 풀린 거 같은데. 아니 입도 안 열었는데 뭔 소리야. 자 여러분 그럼 첫 번째 젓가락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말이 없어요. 맛있어. 맛있어.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좀 맛도 알려주시고 좀 한번 해주세요 형님. 어떤 맛인지. 와서 드셔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제가 그 엽기 떡볶이 그 중간 매운 정도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한번 먹고 벌써 땀이 나시는 것 같은데 형님? 아, 야 감기 걸렸다 그랬잖아. 감기 아. 걸리면은 식은 땀 나 안 나? 아 근데 감기가 벌써 걸렸어요? 아 갑자기 걸렸어. 아 제가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형님. 얼마나 매운지. 이건 뭐야? 아 감기 걸렸다 그랬잖아. 지금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네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렸어요. 아프면 쉬시지. 짬뽕을 먹을까? 제가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엽기 떡볶이 중간까지는 먹습니다. 와! 제가 엽기 떡볶이 중간까지는 먹습니다. 와! 이거 오늘 다 드셔야 돼요? 안 맵다니까? 안 넣어. 여러분들 이게 약간 아픈 맛이에요. 아픈 맛. 이게 매움을 떠나서 아파요 혀가. 형 벌써 땀 나는데요 형님? 식은땀. 감기가 걸리면 사람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식은땀. 아니 아까는 안 흘렸는데 왜 지금 갑자기 식은땀이 나요 형님? 아까는 밖에 있었으니까 추워서 안 흘렸고 지금 안에 들어왔으니까 더워요. 매워서 흘리는 게 아니라고. 알았어 드세요. 국물까지 다 드셔야 돼요.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니까. 그래? 아 여기 짜장면 맛있네. 짜장면 맛있네. 말을 하세요 형님.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 왜? 방송하신 분이 말을 와 짜장면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형 맛있는 거 드시지 왜 매운 걸 먹어가지고. 안 맵다고. 안 맵다고. 아까 식은땀 여기만 나셨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나요. 예. 아, 감기가 갑자기 심해졌나. 그리고 지금 좀 드시는 게 싫지 않아요 형님? 두 가닥 세 가닥씩 드시는데 형님. 그런 거 보시려고 JJTV를 보는 게 아니에요 형님. 홍합도 드시고 팍팍 드세요 좀. 지금 땀이 나는데 형님? 아 감기 걸렸다고 아까부터 몇 번을 얘기했나? 형 지금 최면이 형이 그 안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자 오케이. 감기 걸려서 땀 나. 그럼 지금부터 안 매우시니까 국물 한번 원샷 한번 해볼게. 국물 원샷? 아 원샷은 아니고 국물 두 모금. 두 모금? 예 지금 두 모금. 아니 지금 안 맵잖아 형이. 하나도 안 맵잖아. 원래 감기 걸릴 때는 매운 게 얼큰한 게 최고거든요. 국물 두 모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왜 안 매워요? 아예 안 매워. 안 매워. 갑자기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아 갑자기 엄마 보고 싶다. 자 어머니에게 영상 편지. 엄마 아들 이러고 살아. 형 지금 많이 매우신 것 같은데? 아니 안 맵다고. 안 매워? 괜찮아요? 그만 물어봐. 오케이 오케이. 아니 형 왜냐면 형 지금 땀이 아 안 맵다고. 어, 알았어 아니 마시고. 형 많이 아프신가 봐 형님. 감기 다 버우셨네. 이게 많이 따뜻한데 지금 괜찮아요? 형 안 맵다면서 형님. 아니 갑자기 비 노래가 생각이 났어. 어떤 비 다시 올라선 무대에 조명이 날 비추면 나 조금씩 이거예요? 어 그거. 아 이거예요? 갑자기 막 머릿속에 맴도네 막. 어 근데 형 진짜 짜장면 맛있어요? 드셔보실래요? 어 저도 안 줄 거예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진짜 힘들다 이거. 형 많이 매워요?
아니야, 아니. 방금 얼어 한 거 같은데? 아니, 안 매워, 안 매워. 아, 우유는 먹어야 돼, 솔직히. 우유? 우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우유, 그러니까 완뽕을 할게, 대신. 완뽕? 완뽕이라고 말하는 건 국물까지 다 먹는 거, 완뽕. 오케이. 웬만하면은 우유 없이, 네. 우유 없이 한 번에 다 먹으려고 했는데, 와. 와, 근데 저도 진짜 잠깐 먹었는데, 와. 형, 이거 완뽕 힘들 것 같아. 몇만 드세요? 안 맵다니까? 응? 안 맵다니까? 이제 와서? 어. 이제 와서? 안 맵다니까. 여러분들, 아까 그 맨 첫 번째 보시면, 맵다 하는 순간 저한테 뺨 맞기로 했거든요? 제가 오늘 그것 때문에 왔어요, 사실. 지원이 형 뺨 때리려고. 안 매워, 안 매워. 응, 맞으셔야 돼요, 형님. 완뽕 못하면 뺨입니다, 형님. 너한테? 미쳤냐? 와, 근데 진짜 매워요, 여러분들. 와. 네, 풀어주면 안 되냐? 응? 체면 풀어주면 안 되냐? 아니, 안 돼, 안 돼. 근데 땀이 엄청 나시는 거 아시죠, 지금? 어? 아, 안에가 덥다니까. 아, 더워요? 맵진 않아요. 안 매워, 안 매워. 풀어주면 안 돼요? 응? 어? 안 돼. 약간 좀, 여기 좀 짬뽕 맛죠?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맛있어요. 맛있고, 네. 해산물 많이 들어있고, 국물 왜 이렇게 많지? 맛있어요. 아주 담백해. 담백해요? 그러면 국물도 어떻게 별로 안 매워요? 어? 국물 별로 안 매워요? 별로 안 매워. 별로 안 매워요? 어, 안 매워. 아, 그럼, 형, 이것도 가능하시나? 형, 와, 진짜 근데 형 진짜 매운 거 잘 참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참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종이컵에 따라가지고, 어? 아니, 왜냐면, 형이 매움을 잘 못 느끼시니까, 어? 그냥 종이컵에 한번 따라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어차피 매운 거 형 못 느끼시잖아요, 형님. 예. 네. 잠깐만, 나 우유 좀 조금만. 아, 우유는 왜 드세요, 형님? 아니, 갑자기 먹고 싶은 순간이 있어, 사람 살다 보면. 어? 매워, 매워, 매워? 아니, 안 매워. 매워? 풀어주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아, 안 맵대요, 사실. 매워. 어, 아니, 안 매워. 매워? 안 매워. 밥 몇 달이야? 밥 몇 달이야? 몇 달이죠? 몇 달이죠? 몇 달이죠? 뭐, 이제 몸에 좋은 것들 있네, 이제. 응? 자. 예. 형 힘드시니까, 형 또 아프시고 힘드시니까, 제가 먹여줄게요, 형님. 어, 그리고 드시지 마시고. 예. 몸에 좋거든요. 이 양파 이런 것들 이제 또 사람 혈액순환에 좋은 양파 이런 것들 한번 드시죠. 형 천천히 먹자. 아니 형님. 왜냐면 시청자들이 가만히 못 있어. 빨리 다 바쁘시니까. 아 이번에는 요거 또 요 양배추 요거 좋으면 몸에 양배추 또 사람 내줘 형님. 당근입니다 형님. 예 네, 당근. 야 맞네. 여기가 정말 이 재료들이 알짜배기들입니다 여러분들. 채소들이 계속 나와, 채소들. 좋아, 좋아. 예, 다, 여기 오면 형,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예, 이것만 딱 먹고, 아무리 딱 때리면 되겠네. 예, 좋아. 아이, 개새끼. 예, 끝났어, 끝났어. 자, 이제, 공포의 국물 먹기. 다섯 컵에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응원해주시고. 푸드파이터라며, 형이. 나 푸드파이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왜 드세요? 그러게. 아 근데 이제 좀 적응되셨네. 아니야. 적응되셨어. 이젠 적응되셨어. 이젠 안 매워. 이제는 가시.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익숙하거든요. 먹다 보면 매운 것도 안 매워져요. 어느 순간부터. 엽떡 처음 먹을 때 힘들지. 그때부터 별로 안 맵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다섯 컵 너무 많고 한 세 컵 정도 딱 찌꺼기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 완뽕 딱 자. 야 이 새끼 지가 안 먹는다고. 보십시오. 근데 다 먹었습니다 제이. 완뽕 딱 해버리는 거예요 형님. 화끈하게. 안 맵잖아요 지금. 이런 최면이 걸렸는데 갑니다. 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 자 두 컵 마지막은 형 내용물 면이랑 이런 것밖에 없어. 국물도 없어.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와
그 제일이 밖에 없습니다. 다 먹었다. 어때요, 형님? 괜찮아요? 나 지금 아직 체면 걸려있는 건가요? 어, 체면 걸려있는 상태예요. 네. 괜찮아요. 안 매워. 안 매워. 먹을만했고.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맛있었다. JJ가 군대 일병 때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화가 많이 내셨어요. 항상 이랬어. 그때 매운 것도 안 나왔는데 표정이 항상 이랬어요. 와,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데 아주. 표정이 항상 이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선임이 이랬어요. 자,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 체면으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씨! 겁나 매워, 야! 아, 이게 진짜 맵더라고. 또 짜장면 드시라니까. 응? 형, 어땠어요? 어떻게 매워요, 매운 게? 야,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고 타고 들어가는 게 다 둘이나. 아이고, 꽃자. 근데 사실, 진짜 이거 너무 맵더라고요. 저도 매운 거 좀 어느 정도 먹는데, 와, 이거 엄두가 안 나, 사실. 이거 완봉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형님. 진짜. 신길동. 완봉! 매운 짬뽕. 완봉에 성공을 했습니다. 와, 이게. 통하지 말라고 써있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이게 우유 없이 처음에 먹었을 때 살짝 이게 미식미식해지더라고. 이게 너무 매우니까 살짝 뭐가 조금씩 올라와요? 매우니까 안에서 못 받아들여. 그래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아니,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까 처음에 우유 찾을 때. 와. 그래도 우유가 좀 살만해. 우유가 들어가니까 조금 남았어.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는 무조건 우유 입구에 팔고 있거든요. 입구에서 바로 우유 사세요. 예. 네. 성공했어요. 좀 괜찮아요? 아, 예전 좀. 이제 좀 뿌듯하시죠, 그래도. 아, 막상 끝나고 나니까. 뿌듯한 것보다 죽을 것 같았어요. 가자, 가자, 가자. 아, 완뽕 했어요, 완뽕. 아. 아. 우와. 다 먹었어요, 여러분. 와, 진짜 힘들었다. 자, 여러분, 이거. 제발 완뽕에 도전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민원이 너무 많아요. 어디? 아, 기절이네. 사망이 아니고. 기절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저는 기절 안 하고 네. 완뽕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JJ랑 여기 또 오겠습니다. 여기가 아니지. 아니 왜냐면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더 몇 개가 가능하대요. 형님 다음. 여러분들 다음 편은 우리 대방동에 있는 디진다 돈가스. 아, 그 네 맘대로 나네.